One of the Japan's biggest cosmetics companies received a serious complaint that a consumer happened to purchase a soap box that was empty. 내용 아니죠? 일본에서 가장 커다란 화장품 회사들 중 하나가 심각한 불평 사항, 불평을 받게 되었다. 아, 불평이네. 이건 저기네, 접속사네. 자, 한 소비자가 우연히 비누 박스를 구입했는데 어떤 비누 박스? 비어있는 비누 박스를 구입하게 되었다. 비누를 구입해가지고 포장이 딱 왔는데 그 속에 비누가 없었던 거야. Immediately, 즉시 the authorities isolated the problem to assembly line. 자, 곧장 그 당국은 가려내다 이런 뜻이거든. Authority는 이거는 사실 이제 국가기관, 당국 이렇게 해석되는데 여기서는 회사가 되겠지? 자, 그 회사의 관리 어떤 부서가 자, 그 문제를 가려냈는데 그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가려냈어? Assembly line이라는 그러니까 생산 라인이야. 조립 라인. 조립 라인에 있다고 자, 알아냈다. 자, 그리고 그 조립 라인은 transported all the packaged boxes of soap to delivery department. 자, 봐봐. 이 조립 라인은 모든 이 포장 상, 이, 그 비누 포장 박스들을 자, 배달 부서로 전달해 주는데 이 전달해 주는데 자, 배달 부서가 아니고 어디에서 문제가 발견됐던 거야? 조립 라인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거야? 헷갈리게 할수 있어. 먼저 조립하고 그다음에 얘네가 이제 배송 부서에다 이걸 넘겨줄 거 아니야, 이 박스를. 얘네는 배송만 가면 되잖아. 배송 쪽이 문제였냐 아니면 얘네 쪽이 문제였냐 이거 밝혀냈었어야 될거 아니야. 자, for some reasons, 어떤 이유 때문에 one soap box went through the assembly line empty. 자, 한 비누 박스가 그곳을 통과했다. 조립 라인은 텅빈채 통과했다. 자, 여기도 동사 맞고 얘도 형용사 empty 맞죠? 아직은. The management asked its engineers to solve the problem. 이제 경영진들이 요구했다. 자, 그 엔지니어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걸 했지. 명령한 거죠. The engineers worked hard to devise an X-ray machine with high resolution monitors manned by two people to watch all the soap boxes that pass through the line to make sure they were not empty. 그 문장만 길게 돼 있어. 자, 엔지니어들은 열심히 일을 했다. 디바이스는 고안하다, 만들어내다 이런 뜻이야. 자, X-ray 기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 뭘 가지고 있어? 고해상도 모니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두 명의 사람에 의해서 이게 또 예를 꾸며준 거, 머신을 꾸며준 거거든? 두 명의 사람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고해상도의 모니터를 가지고 있는 엑스레이 기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 뭐 하기 위해? 다 무슨 목적이야? 모든 비누 상자들. 자, 이 조립 라인을 통과하는 모든 비누 상자들을 투 와치. 이거는 체크잖아, 체크. 검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뭐 하기 위해? 자, 그것들이 비어있지 않다는 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Not doubt, no doubt, 의심의 여지 없이 they worked hard and passed, but they also spent a huge amount of money to do so. 자, 그들은 열심히 일을 했다. 그리고 빨랐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엄청난 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을 필요로 했다. 왜 그러겠어? 사람 두명 고용했잖아. 엑스레이 기계도 만들었잖아. 그죠? 관리비가 많이 들어간 거야. 하지만 when a rank and file employee in a small company was posed with the same problem. 하지만 평사원이지. 자, 작은 회사에 이제 대기업이 아니고 작은 회사지, 소기업이지. 작은 회사의 한 평사원이 자, 포스는 제기하다지. 자, 똑같은 문제를 제기받았을 때이 말이죠. 자, 이 작은 회사에도 똑같은 문제가 생겨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 경영진들은 평사원한테 이거 좀 해결해라라고 지시를 한 거겠지. He did not get into complication of X-ray.
자, 그는, 자, 어디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어? 엑스레이의 복잡성 속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이건 좀 그래서 의역해야 돼. 이런 복잡한 엑스레이를 생각하고 다루지 않았다. 이런 말이거든. 문제 좀 해결했을 때 막 복잡하게 엑스레이 만들어내고 사람 두 명 고용하고 이런 거 안 했다는 거야. 대신에 he came out with another solution. 그는 came out with 뭐뭐를 생각해내다 제안하다 이런 뜻이거든. 또 다른 해결책을 제안해냈다. He bought a strong industrial electric pen and pointed it at the assembly line. 자, 그는 강력한 산업용 전기 선풍기를 가지고 왔고, 자, 그것을 전기 선풍기를 자, 이 조립 라인 쪽으로 향하게 했다. He switched the fan on. 그는 그 선풍기의 전원을 켰다. 그리고 as each softbox passed the fan, 각각의 이 비누 박스가 그 팬을 통과할 때, 자, 다시 말하면 이게 조립 라인이 있다고 해봐. 그러면 선풍기가 지금 여기 설치가 됐겠지? 자, 여기 앞을 통과하는 거야, 이제 각각 박스들이. 통과할 때. 자,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blew the empty boxes out of the line. 자, 불어내버렸다. 빈 박스를 이 조립 라인 바깥으로 불어내버렸다. 왜? 무게가 좀 더 가벼웠을 거 아니야. 그래서 소프가 들어있는 것은 무게가 그나마 좀 더 나가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했고, 소프가 없는 건 바깥으로 날아가 버린 거지. 그래서 비어있는 비누 상자를 가려내는 창의적인 방법. 꼭 복잡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잖아.